네, 어서 오세요.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중세 시절의 교육, 고대 중세 시절의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약을 먼저 크게 해볼까요? 고대 이집트부터 바빌론, 그리스, 뭐 로마, 중세, 근세, 19세기까지 중산 중간층 교육 방식의 기본은 가정 교육이었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돈을 가져오는 일을 배웠고, 아들하고 딸들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돈 쓰는 방법을 배웠고, 생활 윤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농업, 가사, 군사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으로서 기대되는 도덕적인 시민적 책임도 가르쳤죠.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걸 이제 뭐 페미니스트 가부장 체제다 이러는데, 가부장 체제 없으면 전 세계는 다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까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든 간에 아버지는 아이들 교육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이 말이야. 도덕적으로 꼭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교육적 책임, 이만큼 그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전통이 이제 한 지난 40년간 계속 무너져 내렸죠, 그죠? 그래서 뭐 그리스 시절에는 뭐 소년들이 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결정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주도하지 않으면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뭐 아버지가 뭐 맹인이라든가 여의치 못하면 친척한테 보내줬죠. 이제 이런 교육 모습은요, 동양에서도 이제 흔히 볼수 있었던 풍습이었으니까 이게 지역사회 풍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가부장 체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가부장 체제가 이제 만약 끝나면 이제 누가 선생님의 역할을 맡을까 모르겠네요. 그 고대 그 그리스하고 로마에서는 말이에요. 가사부터 농사, 산술, 읽고 쓰기를 지나서 수학, 음악, 윤리, 정치, 심리학, 지리, 기하학, 의학, 이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까지 쭉 넓혀져서 이제 가르쳐줬어요. 이제 보다 상위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하학, 천문학, 의학, 철학, 수사학, 뭐 이런 것이었죠. 그 지금의 자연과학하고 인문사회과학이 말 어느 정도 빠짐없이 이미 그리스에서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지속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학생의 집안이고 가난한지 부자인지에 따라 갖고 이제 수학 연한이 정해졌죠. 또 무슨 직업을 가질라 그러느냐에 따라서도 수업 연한이 갈렸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부자하고 귀족은 처음에는 이제 보편적인 지식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자녀들의 그 교육을 했지만은 학생들은 결국 이제 정치가나 변호사, 장군, 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학문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제 철학하고 수사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중세에서 그 가르쳤다고 하는 철학하고 수사학은 말이에요. 극소수 부자와 귀족을 위한 교육 방식이었지, 민중의 교육에 대해서는 뭐 역사책이 그렇게 많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대다수가 또 가정에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 로마 시절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 관찰을 통해 갖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눈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이 먼저 나오고 산수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모두 서기 전 2000년 이전에 뭐 생산물들이지만은 뭐 기하학, 상형문자, 천문학 모두 시각적인 관찰에 따른 결과죠. 그래서 이제 먹매한 이들을 갖다가 이제 장님이라 그러잖아요. 장님이라 그러는 게 이제 동서양 격언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항상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게. 중요한 게는 이제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고대에는 이제 노래하고 놀이를 통해서 인문학 교육 방법을 익혀 나갔어요. 로마 시절에는 그 초등학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루두스라고 불렀거든요. 루두스라는 게 루덴스. 다시 하면 놀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이 때는 놀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강요하고 이래갖고는 도무지 아이의 지적 능력이 커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법은 말이야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스부터 19세기까지 교육의 기본은 바로 초등학교의 놀이의 그 교육의 기본은 놀이였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고대 서양이나 동양이나 교육 방식이 비슷했어요. 이를테면 이석 우화 같은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들려주죠. 미담이라 그러잖아요. 미담을 들려주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대화해주고
응답해 주면서 변증법적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에 문제가 또 있는가를 재확인하고 또 새로운 문제도 만들고 가고 그랬습니다. 또 암기를 함으로써 이제 고전을 암기함으로써 구전 문학을 또 보존했던 그런 큰 틀에서 19세기 서구 교육 방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언어하고 문학 교육의 기본은요, 실은 뭐 놀이, 시문답 주고받는 거, 그것도 놀이지만은 실은 암기가 핵심이었어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암기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잊지도 않고, 그 책도 별로 없었으니까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읽고 쓰는데 필요한 그 창고를 만드는 일과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항상 암기를 했습니다. 저 대종 대세 문단세 뭐 이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심은 고전 암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대종 대세 문단세 그런 거 외워도 괜찮죠. 왜냐하면 연대기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지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새로운 표현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고 새로이 나타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비유로서 적절한 지식을 내놓을 수도 있었죠. 암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절에 남겨진 문헌들이 그 창의적인 표현하고 명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리스 로마 시절에 그렇게 많은 창의적인 표현과 명언이 많았을까요? 이게 책이 보편화된 이후부터, 다시 말해서 이제 16,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암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표현의 다양성도 사라지고 비유적 판단 체계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과 뭐랄까 암기 관계가 그런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요. 수사학. 오늘날의 단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수사학은 소통의 학문이에요.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섞여 있었냐면 18세기까지 섞여 있었어요. 구분을 안 했다고요, 잘. 그러니까 교육 방식은 원래가 소통하는 거잖아. 소통의 방식이니까 수사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사람과의 그 소통 속에서 그 설득을 위한 수사학이 나오는데 이게 항상 진실과 거짓 혹은 미사려고 이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제 수사학을 철학으로부터 떼내려 그랬잖아. 그래서 수사학을 싫어했다고요.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어떻게 수사학을 어떤 교육 방식으로 놓느냐 그랬는데.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니, 말하지 않고 어떻게 철학을 합니까? 이러면서 수사학과 철학을 상당히 그 동등한 수준에서 같이 섞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학교 있잖아요. 도학교라고 그러죠. 걸어가는 학교 혹은 도학교에서 그렇게 수사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뭐 마케도니아 이제 저기 그리스 먹었을 때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 가정교사도 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기원전 5세기에 이제 그 수사학이 만들어져요. 소피스트들이 이제 수사학을 만드는데 이 수사학에는 처음부터 논리를 포함했습니다. 즉 철학적 기초를 수사학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논리와 윤리가 결합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 어린 말이 바로 수사였습니다. 네?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모든 생각은 논리적으로 명제화한 다음에 명제를 설득력 있게 공감시키는 것, 그것이 수사학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꾸민 말이 아니라 논리를 포함한 사고하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수사학이 오로지 말장난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그 지식인의 그 도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이제 에토스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학문하는 사람의 기본으로 본 거죠. 이게 로마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져요. 이제 키케로가 그랬잖아요.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쭉 따라온 사람인데 키케로 시절의 로마는 말이에요. 그리스보다
그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뭔가 공부하는데 괜히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에 딱 맞추려고 했다고. 이게 로마의 특성인데. 그리스에서는 뭐 출세를 위한 학교가 없었잖아요. 응? 학교에서 특출나면 인맥을 통해서 너 한번 저기 공무원 돼 봐라라든가, 너 한번 뭐 거기 뭐 호민관 한번 저기 등록해 봐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맥을 통해서 출세를 했어요. 학문의 목적은 그냥 학문이었죠. 그러나 로마의 학문은 실용적인 출세의 도구로서 일단 한 면모를 자리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적으로서의 학문을 안 가진 건 아니에요. 로마는 조금 처지잖아요. 고전 문학도 없었고요. 그리스만큼 문학이 없었다고. 또 그리스가 중시했던 문학이나 음악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응? 그리스에서는 그냥 일상이었던 그 체육이 말이야.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글라디에이터, 뭐 검투 같은 거로 변해갔다고요. 그래갖고 남자들은 뭐 배울 게 무예하고 농업밖에 없었어. 이제 정치에 나설 때, 극소수 로마 시민이 정치에 나설 때 수사하기 필요했지. 그때 이제 키케로 같은 사람한테 가서 웅변을 배우는 거예요. 응? 웅변을 배웠다고. 어떻게 너의 말을 설득력 있게 다듬어서 대중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세라고 하는 게뭐 따로 있나요? 정치인, 변호사, 그리고 또 뭐야?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이제, 키케로한테 가서, 설득법을 배워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서구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키케로한테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꾸민 말이 아니라, 일종의 그 생각의 연습이었어요. 생각의 연습. 그러니까 이제 논문 쓸 때도 이렇게 논문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창의성 있는 이 주변을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 갖고 창의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풀어 나갈 방법으로서 목차를 설정하게 되죠. 그럼 이 목차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갈 것이냐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공개 토론에 들어가는 거죠. 전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논문 스타일이든 간에 뭐 과학의 스타일이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찾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이 지식인은 이렇게 생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 부자관계란 게 하늘이 내린 거 아니야? 아닌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혈통과 개인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또 효도는 인간의 본성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살인의 대상에는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연구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연구 문제들이 있어야 이제 비로소 목차가 만들어지잖아요. 목차가. 그건 이제 디스포지티오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야 이제, 목차의 각 항목의 문장들도 논리적으로 이제 배열을 해야 되죠. 또, 연구 방법을 따지고 말의 표현을 따지는 게또 수사예요. 그게 이제 수사 스타일이라고 하죠. 세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귀납, 연역, 추론, 비유, 은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음은 이제 뭐 연구의 그 키워드라든가 소결론, 대결론으로 이제 축약을 해갖고 기억을 하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기억된 바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원칙이었어요, 그리스에. 이 모든 게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대 수사관 논리학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학을 이 그냥 좀 따로 떨어내고 싶어 플라톤처럼 말 표현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막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 논리하고 소통하는 방식, 즉 수사학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잘 분리가 안돼 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리스 시대도 고민 많이 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 뭐. 설득한다는 것과 진실하다는 것, 말을 잘한다는 것과 진실, 솔직하다는 것 사이에 거리가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현대에서도 풀지 못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거든.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현대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면 진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말만 잘하고 진실하지 못한 놈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졌으니까 논리와 소통이 서로 관계를 짓지 않지.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이 완전히 분리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로 나누기 어렵다면 그리스 로마처럼 둘을 합쳐버리면 되거든요. 논리적이지만 말도 잘 전달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에서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인간아 평생 풀지 못할 문제 같아요.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이 다섯 가지 그 학문의 단계나 방식이 원칙이 한 몸이 돼 갖고 이게 굴러갔었는데 로마 시절 때부터 천천히 이제 이게 그거 하기 시작해. 분리되기 시작한다고요. 응? 교육 차이는 로마하고 그리스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스의, 로마 선생님은 거의 다 그리스 노예들이었다고, 또 교재도 그리스어로 돼 있었고, 오늘날의 영어와 같았지. 그러니까 그리스와 라틴어를 같이 배워야 됩니다. 로마 학생들은.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는 로마인들이 이제 유학 가고 싶은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이었고요. 그리스 아테네가. 그리스하고 로마의 차이가 있다면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고등교육이 있어갖고 이제 그리스는 학문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로마는 이제 주로 설득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표현 방법을 그렇게 따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근대는 뭐예요? 그러면 근대는 논리하고 과학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와 목차를 중시하게 여긴다고 이 근대 사회가. 또 개신교는 이제 포교를 원하니까 일단 딱 문제가 일단 제기가 된 이상 그걸 갖다가 이제 포교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개신교의 특징이고. 가톨릭은 일단 문제는 일단 제기가 됐잖아. 자기네 안에서 이제 그 사실들을 찾아갖고 이제 보관만 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가 이 보관하는 거에 참 천재들인데. 반면 이 포스트모던 21세기는 데이터 처리에 학문에 목숨을 걸고 있죠. 데이터 처리에 이 기억된 외장 하드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깥으로 뽑아내느냐, 인출하느냐 그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다. 아무튼 17세기하고 또 19세기 이전에 서구의 학문은 문제 제기부터 학문을 출발시킨 건 맞아요. 17세기부터 이제 주관성은 수사학의 영역이고 과학적이지 않다. 그럼 자꾸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섯 가지 절차가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분리했어요. 공식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수사학 교육을 할 때 절대 목차와 문제 제기는 수사학이 아니라고 딱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논증하고 과학만 믿지 수사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도들 부르주아들의 이제 특성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중시하는 시대가 이어져 간 거죠. 문체라든가 뭐 전달 방법, 기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포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나뉘어 쓰인 거죠.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간에 개신교도들한테는 금지였어요. 가톨릭 교도에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증을 기반으로 수사학 절차를 쭉 따르는 좀 옛날식이었지만은 개신교도들한테는 논증하고 경험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20세기는 말 그대로 엉터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수사학 안으로 논증을 넣어버리는 일부러 넣어버리는. 다시 말해, 말 잘하려고 논리적인 척 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르게 되죠. 전체적인 총체성이 이렇게 우수수 깨지면서 결국은 학문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말빨로 대중을 현혹했던 그 예수의 교육기관이 그랬듯이 말이야. 예수에는 말이에요. 진실 이런 거 다 관심 없어요. 어떻게 대중을 움직일 것인가. 요것만 관심합니다. 참 독특한 놈들이었죠. 그죠? 독특한 놈들이었어. 16, 17세기에는. 19세기 말부터 이제 문제제기가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정보를 축적해서 빼서 쓰는 일이 곧 학문이었어요. 20세기 중반부터는 정보를 빼내서 스타일만 싹 바꾸는 게 일종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썼으면 자기도 따랐어. 그 왜곡 인용하되 왜곡해서 인용한단 말이야. 학문도 그렇고 실생활도 그렇고. 어? 예를 들어서 나 때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라떼라고 발음한다고. 이거는 반학문, 반지성이에요. 바보들의 언어 유희라고 이따위 문화가 자리를 잡았어. 21세기에. 응?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래.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런 사회는. 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대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서 탁 거기에 맞춰갖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중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는. 이게 우리가 처한 학문과 문화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하나인데 의견이 둘일 때 누가 옳을까? 정의로운 사람의 말을 듣자는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뭐 퀸틸리우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종합적인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후자 예수에만 못돼 먹은 거야. 예수 외고 근대 교육만 정의로움과 진실은 관계 없다고 본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이전에 그 진정한 말빨과 글쓰기는 역사하고 철학의 지식으로 스스로 정당성을 획득할 때 이제 생겨날 뿐 아니라 설득력도 지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과 설득 방법이 서로 같다고 자꾸 얘기했다고. 그래서 학문에 있어서는 지식인의 인성을 먼저 키우라고 하는 게 이게 플라톤 이후에 그 퀸틸리우스까지 그 지식인한테 요구했던 덕목이었어요. 너 먼저 인간이 되라. 이게 동양적 논리랑 똑같잖아요. 이 논리가 다 깨져나갔다니까. 17세기 이후부터.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롤랑 바르트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돼요. 옛날의 수수학이라는 게 번역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드 프리에 로열라 이런 책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이라든가 문학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이 PDF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고 조금 지겹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맛이 나는 책이죠. 고대와 중세의 학생 교육은요, 정당성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가 정당한 목적만 갖고 있다면 글을 읽는 거와 글쓰기를 모방을 해도 좋은 교육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암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암기는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뭐 책도 없었으니까 기억을 해왔으니까 그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저기 교실 안에서 고전 문집을 읽어요. 학생들은 입을 꼭 다물고 들어야 했습니다. 몇 차례 일을 반복을 했다고요.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게 학생의 첫 번째 미덕이었어요. 실상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자식 참 말 안 듣네 그러잖아.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죠. Listen! 이것은 굉장히 그 고대 시대부터 격언이었어요. 말 듣는다 안 듣는다가 그 교육의 기준이었다고요. 소리내어 읽을 때는요 음률을 이용했어요. 음률을 이용했다고. 교재의 반 이상이 노래였다고. 근데 이게 조선시대 말까지도 한국에서 그랬어요. 신촌 선생님 영어 어떻게 배웠어? I am my girl, I am my boy. 노래 부리면서.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와 의미가 가진 청각 이미지를 모두 종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은 논리하고 시문을 자기 몸으로 체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야.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내용 자체를 음악으로 만들면 몸에 더 달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귀하디 귀한 책을 선물로 주기도 했죠. 뭐 실상 책이 아니라 뇌 속으로 정보가 들어와야만이 출력 정보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이건 노암 촘스키의 언어학에서도 뭐 충분히 우리가 인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듣고 소리대로 읽고 암기하고 주석을 달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다 발레 같은 걸 내죠. 그럼 그걸 다시 듣고, 그 내용을 다시 또 우화로 만들어갖고 읽고 암기하고 주석 달고 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적 교육 방법이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800년, 900년 가까이 흘러왔어요. 이런 연구 방법, 교육 방법이.
실상 그 책은 외장하드고요. 암기는 내장 메모리잖아요. 책은 표현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암기된 구두 언어는 표현의 자유를 준다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저기 표현을 좀 바꾸고 싶으면 일단 그걸 암기를 해야지만이 모방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암기하지 않고 그 표현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러면 뽀록이 다 나버려. 그게 원래 그래요. 이게 이제 마샬 맥루한의 의견이 그렇잖아요. 책과 같은 외장 하드는 전부는 아니지만은 비교적 동일률, 유사하거나 모방만 추구한다고, 책은. 구두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모순률을 저기 좀 갖고 있다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자꾸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 모방하고 정체성만 찾아가려고 그래. 다른 정체성을 이해를 못 한다고. 책을 읽었으면 꼭 사고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꼭 책을 읽었다면 꼭 생각을 해야 돼. 응? 중세 학생들처럼. 중세 학생들은 듣고 무조건 사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는 바람에 암기하지 않는 근대인의 미덕이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그 형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후감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 그 수사학 교육의 근대적, 현대적 버전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내장 메모리가 우리의 뇌 속에 들어와서 암기된 그 축적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언어하고 감성을 재생산한다고요. 어떻게 이 재생산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노암 촘스키의 그 스트럭처럴 링귀스틱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모순율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고 또 질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질문하고 선생은 응답하고 이런 변증법적 교육 양식이 12세기, 13세기 유럽 대학을 공식적으로 물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들어와서 이 멍청한 놈들이 이 모순율을 발생시키는 변증법을 동일률 안에다가 즉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내러티브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모순율도 동일률 안에 포함시키는 우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 새끼가 누구? 프리드리 헤겔하고 칼 마르크스예요. 공부하는 방식이 개판인 거지. 그러니까 도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런 의미에서 동일률하고 모순율을 같이 가지고 노는 은유 교육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아기들한테는. 은유로 대표되는 게 이제 비유법, 트러프라 그러죠. 이 고대 수사학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은유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무슨 뭐 용례라든가 뭐 연역적으로 대치한다든가 뭐 비유 이런 게 아니라 언어와 사물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학자 간의 교류를 성립시키는 방법이 바로 은유적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의 회오리에 빠지지도 않고 언어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물의 관계를 추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20세기에 그런 사람 거의 딱한 사람 있어요. 미셸 푸꼬라고 있습니다. 미셸 푸꼬라고. 병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병원과 사회 통제 시스템을 서로 같은 것으로 규정을 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옛날에 중세 그 선생님들 다 그렇게 했어요. 관계 없어 보이는 두 개의 그 정신이나 사물을 끌고 와가지고 관계를 지었다고. 그리스 철학 교육이 원래 그랬어요. 그 종합적이었단 말이야. 실로 수많은 고대 중세 지식인들이 학제적이었다고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호수가 갖고 있는 자질이 뭐야? 넓다, 깊다, 파도 없이 조용하다 그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과 같네? 이러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시문이 나타난다고. 그럼 이제 마음은 또 다른 면에서 흔들림이 있어. 마음은 자꾸 흔들려. 그러면 이 바깥의 사회에 뭐랑 비슷해? 갈대랑 비슷해. 갈대가 자꾸 흔들리거든? 근데 갈대라는 게 자꾸 휘어지고, 뭉텅뭉텅 뭉쳐져 있다고, 갈대가. 그러면, 이거 대중과 같네. 이러한 의미의 상상력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격언들과 교훈스러운 말들이 그리스, 로마, 또 중세 시절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호수와 마음과의 관계, 고양이와 여성과의 관계, 물과 흙의 관계. 이런 비유들을 쫙 찾다 보면 실제 사물의 특성을 알게 되고, 특성의 영역이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밀치는지 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철학자들은
상당히 많이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 학제적이었기 때문에. 뭐 지식인의 수도 적고 자료도 부족한 반면에 뭐 지식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루다가 돌팔이가 됐다. 그게 아니라, 에? 이러한 지식인이, 종합적인 지식인이 18세기부터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전문가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서기 5세기에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교육기관도 급격하게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시대 문화가 완벽하게 쇠퇴한 게 서기 5세기부터예요. 로마 제국 무너지면서부터예요. 모든 교육기관이 다 무너지고 교육 내용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나마 몬테카지노 카시노의 그 베네딕트 수도원 하나가 대륙에 살아남아갖고, 그 고대 그 그리스 로마 교육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거를 갖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따라 붙여버렸지. 영국과 미국 공군이. 특히 아일랜드가 중요하죠. 아일랜드 수도원에서 이 명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교육기관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깥에 나서 교육은 못하고 수도사들이 앉아갖고 도서관 정리하면서 독서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400년간 흘러갔던 겁니다. 응? 로마가 멸망한 다음 9세기쯤 와갖고 800년에 샤를르마니가 이제 왕실학교를 세우면서부터 공식학교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1, 12세기에 그 대학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길드인데, 교육 길드인데, 대학이라고 하는 게. 교회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자유로웠죠. 이제 파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달라갖고, 교황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리 대학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이탈리아 대학만큼, 볼로냐라든가 파도바 대학만큼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았는데, 자유롭지가 않은 만큼, 이제, 대학 체계를 만들어내요. 이 파리 대학이 학위를 만들었습니다. 학위. 예. 그래서 석사는 그 당시 없었고 학사, 박사 학위를 만들어냈죠. 파리 대학에서. 그 밑으로 이제 교회 학교, 길드 학교, 중등학교들이 쭉 있었고요. 그 중등학교에서는 이제 시하고 편지 쓰기, 시 쓰기와 편지 쓰기를 통해 갖고 중세 문학 교육의 이건 모든 내용을 만들어냈어.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그 교육 방침이에요. 시하고 편지 쓰기. 시하고 편지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요. 논리와 수사, 응? 진실과 소통. 이걸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시하고 편지 쓰기야. 편지 쓸 때 좀 더 솔직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표현도 잘해보려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편지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강제로 만들었어. 20세기 초등학교는 말이요, 일기 쓰기를 강제로 해갖고 그리스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안정된 어떤 어린 아이들의 그 지식 획득 방식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가짜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진심으로 써야지 편지라고 하는 건 시를 진심으로 짓듯이. 그러니까 교육 방침은 중세 교육 방침은 고대 스타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중세 시절에는 말이에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동업조합이나 이런 게 이제 교회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고 후원하에 있었어. 약간의 관리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법적 위치, 실용적 위치는 교회하고 세속사회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치열하게 토론했던 공간이 됐어요. 응? 뭐 여전히 뭐 로마 시절 때도 중세 때도 많은 대학생들은 이제 공증인 학교라든가 법대라든가 의대에 진학하고자 했지만 그래도 교육의 목적인 진리 탐구, 개인의 구원 이런 목적은 계속 살아 있었죠. 13세기부터 학생들은 로마 시절 때 학생들이 그랬듯이 공책에 메모를 했습니다. 로마 유명하잖아요, 공책. 그 공책, 그 나무판자 위에다가 왁스를 발라, 색깔 있는 왁스를 발라갖고, 뾰족한 나무로 써요. 써고 지우고 싶으면 이제 뒤에서 지우는 거잖아. 그래서 주석을 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3세기부터. 주석을 듣고, 기억하기 위한 이 수단이죠. 이 메모라고 하는 게. 하지만은 이 주석을 다는 거는 학생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질문과 논쟁을 부르는 능력을 계속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중세 대학이 상당히 치열했던 거예요. 아벨라르가 있잖아. 유명한 교수님의 모델. 그리스 시절에 갖고 있었던 안정된 그 학문 추구의 원칙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 이 사람은. 아벨라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가톨릭적인 문제 제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 교회의 그 권력이 셌었어도 이 대학에서 이 그리스 스타일의 그 사고 방식을 유지한 이상 이렇게 됐다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논쟁에 참여를 해요.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518개 이상의 논쟁에 참여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대단하죠. 한 지식인이 지식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낼 때, 죽을 때까지 500개가 넘는 논쟁에 참여했다고?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이기기 위한 수사를 했잖아. 그래, 그때까지 변증법적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 순환 체계로서 서구 교육의 기반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목차를 잡고, 표현수를 키우고, 기억하고, 상대한테 다시 묻는 그런 변증법적 과정, 그런 논리화 과정, 이게 중세 교육계의 핵심이었다. 이제 개신교 지식인들이 논증하고 수사학을 서로 분리시켜버렸죠. 분리시켜버리고 자국어를 또 라틴어를 대체해버렸어. 자국어로. 그러면서부터 이제 고대에 유지되었던 중세 수사학 교육은 고대와 중세 때 유지되었던 그 그리스 수사학 교육은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특히나 이제 예수회에 의해서 사라져간다. 예수회라고 하는 놈들은 말이에요. 수사학밖에 아는 게 없어요. 유대인처럼 유혹하는 기술만 배운다고 사르트르가 전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늘만 보고 자기들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남을 설득하고 유혹하고 지배하는 기술만 배웠다 그랬잖아. 예수회도 똑같았다고요. 응? 대중 앞에서 유혹만 하려고 그랬어. 응? 그리고 21세기 바보 같은 대중들은 데이터를 그냥 표현을 바꾸기만 하지. 라떼, 라떼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교육이 다시 정상화될 수 없을까 모르겠네. 예수회원 중에 그 그라시안이 어르세요. 발타자 그라시안. 이놈이 상당히 많은 격언들을 만들어냈는데 말이야.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에 충실한 척 하면서 결국은 세속적인 욕망을,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자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이 심리학적인 전략만 활용했던 대표적인 놈이요. 이 발타자 그라시안이 바로 20세기 광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응?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진실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평판만 얻어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키케로 이후에 그 웅변이라든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갖고 진실이 사라지게 만든 게 바로 발타자 그라시안이란 말이에요. 진실을 아예 깡그리 없애버려. 어떻게 하면 꼬실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19세기 언저리에 오면 말 그대로 진실에 대한 추구가 되게 기계적으로 변하게 되죠. 19세기까지 그나마 그 살아 있었던 그 그리스적인 인문학 교육, 이게 강제 교육으로 바뀌어요. 19세기에. 응? 강제한다고. 응? 이 공화국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편 교육이라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천천히 국가 이데올로기를 심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국가는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교육 체계를 꿈꿔왔습니다. 응? 결국 19세기부터 그리고 또 주로 프랑스로부터 유럽 교육의 파시즘이 시작된 거예요. 응? 나폴레옹이 대표적인 범죄자죠. 나폴레옹은요. 프랑스 혁명이 하고자 했던 공교육 이데올로기를 실천해버렸습니다. 일단 30개 고등학교를 만들어갖고 국가가 가져가버려요. 그걸 리세라 그럽니다. 리세. 리세움이라고 저기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그 학교 이름을 따가지고 리세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국가가 완전히 지원하고 통제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공교육을 시키면 한 세대 전체를 같은 이념의 틀 속에 묶을 수 있다.
개돼지로 만들 수 있다. 이랬단 말이죠. 복종교육을 통해서 시민을 국민으로 바꿔가는 일을 얘가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은 말이야, 나폴레옹 시절에 학생들은 군복을 입어야 했고, 걸어갈 때도 군대식으로 걸었어. 응? 나폴레옹은 제국대학도 만들었어. 그래서 그 대학을, 자기가 통솔하는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누구도 선생님이 될수 없게 만들었어. 학위를 만들어갖고. 한때는 말이야, 교사는 결혼 금지까지 해. 금지법을 만들라고 그랬다고. 응? 뭐 신부님이야?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시민 교육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진 나라예요. 이것이 전 세계로 다 모방한 거지. 권력을 가진 국가주의자 놈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국민들을 딱 통제를 하고 싶어 하거든. 나폴레옹이 처음 실시한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 말이야, 미친놈이었어요. 공무교육을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 갖고 시민의 등급을 먹였다고. 나 국졸 출신이야, 나 중학교 출신이야, 나 고등학교만 나왔어, 나 대학도 나왔어. 그걸 시민 등급으로 했다고. 그래서 사회 진출시킬 때도 등급에 맞춰 갖고 진출을 시켰다고요. 바칼로레아라 그래 갖고 국가 검정 시험이 180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갖고 이 국민들을 반반씩 나눴다고. 너는 못 배운 놈, 나는 바칼로레아 합격한 놈, 이렇게. 이 공화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깡패예요. 어? 검판사 공무원 말이야, 옛날에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추천했잖아요. 선출이 됐잖아. 근데 나폴레옹은 지네가 검판사 공무원을 시험 보게 만들었어. 응? 그래갖고 검판사도 시험 보게 만들고 공무원도 시험 보게 만들고. 원래 공무를 감시하는 사람을 어터니라 그러잖아요. 율사라 그러잖아. 미국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어터니가. 아니다, 다 죽었다, 미국도. 검판사를 혹은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어터니였다고. 그걸 또 한국말로 변호사라고, 또 변호사 율사라 그러지. 응? 그걸 갖다가 정부가 스스로 뽑았다고. 권력 스스로 자아비판할 수 있다고 본 거지. 이거 웬 코미디냐고요? 각 지방의 판사조차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하향식으로 내리꼽았어. 판사라든가 검찰처럼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에서 관리해야 돼요. 국회 안에 들어가야 돼. 입법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놈들은. 근데 법무부 정부 안에 내각 수반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독재 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그 뽑는 방식도 국가가 시험을 해서 뽑아.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국가주의로 그거 해야 된다고. 이거 나폴레옹이 저지른 죄입니다. 이 역사적인 범죄를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실은 미국은 좀안 그랬거든요. 미국은 시민들이 주로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결국은 20세기 들어서 결국은 뭐다 똑같아져 버렸지 뭐. 응? 앵글로색슨이 그나마 자유로운 자유주의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위탁교육 많이 시키고 여행도 많이 시키고 자연체험도 많이 시켰어. 그런 그 영국식의 어떤 특이한 어떤 그 똑똑한 교육 만들기, 응? 그 체험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전체주의 기후로 계속 번져갖고 보이스카우트를 만들어 버린다고. 응? 국가가 딱 조직을 해갖고, YMCA에서 저렇게 하더라. 우리도 하자 그랬고, 1910년 전으로 보이스카우트를 만들었어. 또 레닌은 또 소련에서 이걸 또 본따갖고 보이스카우트 만들라. 콤서몰이라고. 전국적으로 콤서몰 그 학생, 소년 집단을 만들어놔요. 콤서몰이 없었으면 그 소련의 공산주의 오래 가지도 못했어. 아무튼 간에 이 모든 그 학생들의 언어, 체험, 상징을 국가 이데올로기 안으로 다 때려넣는 그런 방식으로 공교육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지식 축적을 할 수가 없는, 결국은 그런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종교가 분리된 지가 언젠데, 과거 교회가 주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제압했듯이, 근대 학교는 장학관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선생들을 감시하고 있다고요. 국가가 프랑스보다 훨씬 자유로웠던 미국도
록펠러의 전미교육위원회 1903년에 만들지. 그러면서부터 미국 대학과 고등학교를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주입소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초중고 대학 들어가면 바보 돼 갖고 나옵니다, 사람이. 이 방법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취해야 돼요. 취해야 됩니다. 지금 새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출세하려면 기존에 학교를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무작정 그냥 그리스 귀족들처럼 배 두드리면서 학문을 할 거야? 그럴 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가정 교육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거라고. 하지만은,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게 바보 교육이 돼버렸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 교육이 바보들의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위를 뛰어날라버릴 수 있는 방식을 제가 한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 체계를 조밀조밀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학교 교육 안에서 좀 공부 좀 잘할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갖다가 나 혼자 키우나, 혼자 교육시키나, 뭐 키우잖아.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 교육 체계를 위에서 교육 체계 위에서 놀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